바다에 봄이 찾아오면 보령 무청포항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겨우내 어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준 숭어와 물메기가 물러나고 바다는 새로운 선물을 쏟아내는데요. 무창포 사람들은 철마다 다르게 내어주는 바다와 더불어 한평생 삶을 이어왔지요. 행복이죠, 행복. 돈도 많이 벌고요. 즐겁잖아요. 무창포 앞바다는 어린 시절의 뭐 추억,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면서 지금까지 겪은 제 친구. 부지런한 사람은 뭘 해서든지 먹고는 살아요. 바다는 거짓말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육질이 좋고 맛이 좋은 데가 서해바다, 보령 앞바다예요. 품 넓은 바다가 자부심이자 삶의 유일한 희망인 사람들. 바다와의 깊고도 질긴 인연을 간직한 한국 사람들의 사연이 구석구석 녹아있는 곳. 봄을 품은 무창포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보령 남쪽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항구 무창포항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부의 시계는 바로 물때. 육지의 시계가 아닌 물이 들어서고 물러서는 그 시간에 맞춰 바다로 나서는데요. 가을엔 전어와 대하, 봄엔 주꾸미를 따라 바다를 누비는 김학철 선장. 20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해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바다 속은 여전히 알 수가 없답니다. 요즘은 아침에는 바람이 덜 불고 오후에는 바람 불어요. 그래서 일찍 나갔다 일찍 부르는 거예요. 어업이 종사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이요? 40년 경력으로 보셨을 때 오늘 어떻게 주꾸미가 많이 잡 어떤가요? 많이는 못 잡을 것 같아요. 많이는요? 네, 올해가 주꾸미가 귀여워. 지난 겨울 매서웠던 한파가 바다 속까지 얼어붙게 만든 건지 올해는 주꾸미 작황이 예년 같지 않다는데요. 그래도 김 선장은 만선의 꿈을 안고 줄을 끌어올려봅니다. 무창포에선 긴 줄에 소라 껍데기를 달아 바다에 내려놓으면 산란을 앞둔 녀석들이 알아서 들어와 웅크려 있는 습성을 이용해 주꾸미를 잡는데요. 일명 소라방이라고 하지요. 이게 주꾸미요. 이제 집인 줄 알고 여기로 들어가서 산란해. 얼추 다 암놈이라고 보면 되지. 수컷은 고등 위에 여기에 붙어 있어 따로. 이런 건 잘 안 보이잖아. 그런 것까지 다 찾아서 빼야 돼. 그런 건 어떻게 손에 어떤 느낌으로 아시나요? 살짝 보여. 주꾸미 들어있는 건 물이 안 쏟아지고. 네. 주꾸미 없는 거는 물이 막 싹 쏟아져. 여기에 물 들어있으니까. 바다 사정 훤히 꿰고 있는 베테랑에게도 쉽지 않은 주꾸미 잡이. 애타는 선장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빈 소라만 올라오는데요. 뻘, 뻘. 주꾸미가 뻘을 해서 살거든. 뻘하고 모래하고 섞인대. 오늘은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더욱 지쳐만 갑니다. 날 춥고 이제 주꾸미도 못 잡고 큰일 났다. 아닙니다. 평생 직업이네 하니까 힘든 줄은 몰라.
바람 많이 불 때가 있어. 1년에 한두 번 그렇죠. 그때는 힘들어.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만 얻는 게 어부들의 삶이라지만 오늘 같은 날은 바다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해마다 이거보다 더 나았어. 그런데 올해는 육별나고 없네. 이게 많이 나야 먹는 사람도 싸게 먹고 잡는 사람도 돈 내고 하거든. 이렇게 잡아가지고 1년 먹고 살이야 하는데 큰일났어. 오늘 잡은 주꾸미는 고작 50여 마리. 기대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이제부터 시작이니 내일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주꾸미는 무창포 윗반장으로 곧장 옮겨져 일일이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봐요, 얼마나 싱싱한가. 이야, 진짜 싱싱하네요. 예. 야. 이게 죽은 거. 죽은 거는 이렇게 선별하는 거예요. 봄이면 주꾸미 전쟁을 치른다는 선별 작업 10년차 이영애 씨. 바다에 남편을 잃고도 평생 바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아파서 이거 저 배우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 신랑이 가르쳐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왼수다 왼수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킨 것도 팔알은 주꾸미 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꾸미 선별의 달인으로 불린답니다. 이렇게 해서 사는 선별 한 놈을 여기다 넣어야 이제 살아나지. 물속에서 산수미기고 그래야 저기 살지. 그냥 놔두면 죽어요. 오전 작업이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녀의 피로 회복제가 되어줍니다. 맛있다. 추운 데서 이러고 와서 이렇게 먹으면 이게 커피가 꿀맛이야. 달콤한 휴식도 잠시. 윗반장으로 계속해서 주꾸미가 들어오는데요. 무창포에서 거래되는 주꾸미의 양은 하루 평균 1톤, 가히 주꾸미의 한 구답습니다. 전국에서 주꾸미를 먹는 동네는 다 온다 보세요. 목포, 여수, 인천, 대전, 서울 뭐 다 오시죠. 모든 분들이 오셔서 여기 주꾸미나 보령 주꾸미를 많이들 사가시죠. 그 사이 항구 한편에선 마을 주민들이 모여 특별한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로 태어나 처음 바다로 향하는 배를 위해 조촐한 고사가 마련된 거지요. 아, 오늘 배고사 지내는 거. 배 이제 출항이 이제 날짜가 다 됐으니까 조업으로 가기 전에 그냥 관광지 보신다거나 그냥 한번 모시고 나가. 선착장에서 재를 올린 뒤 바다로 나가 배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이 이어지는데요. 다른 배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 노인 양반이 타서 그래요. 이거는 용왕제라고 해가지고 원칙은 바다에서 지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 형식은 간소화됐지만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바다 사람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친구들이 도와주니까 고맙지요. 대박 나야가지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사람 냄새가 어우러진 보령 무창포항. 풍요로운 바다를 지척에 둔 덕에 항구 옆에 자리한 수산시장엔 제철을 맞은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주로 이곳에선 무창포 어민들이 직접 잡은 생선을 판매하는데요. 특히 매년 봄이 되면 산지에서 생산된 물 좋은 생선을 찾아 전국에서 찾아온 육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지난 5년 전 함께 장사를 시작한 김진태, 지선아 부부. 시장에선 막내격인데요. 20, 30년 베테랑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답니다. 여기 수산시장은 거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장사를 하셔요. 그래서 저희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리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숙달되고 해서 조금 편하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고생이라곤 모르던 도시 처녀가 바다로 시집간다고 했을 때 주위의 반대는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이젠 부러움을 듬뿍 받고 있지요. 후배들이건 친구들이건 제가 뭐 바다로 팔려갔다, 뭐 섬으로 팔려갔다, 뭐 멸치잡이의 배에 뭐 팔려갔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처음에 다 이제 놀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몇 번씩 와서 놀러 와 보면은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장사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그런 거라서 그런 거는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는 회라곤 넙치와 우럭이 전부였다는 선아 씨는 이제 해산물 전문가가 다 되는데요.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도 이제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렸는데요. 4, 5년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땐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하죠, 그런 게. 이만큼 자리 잡기까지 이 악물고 달려온 결과 이제 그녀에게선 장사꾼 티가 제대로 납니다. 언니, 여기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쭈꾸미 먹으러 왔어요. 항상 먹여야지, 3월달에는. 가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집에 들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여기요? 이쁘고 좋게 생겼네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손님들한테 항상 웃는 얼굴로 이제 맞이를 해드리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깎는 것보다 조금 더 기분 좋은 게 덤을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원, 2,000원 빼드리는 것보다 그냥 진짜 양껏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게 이제 저희 철칙입니다. 하루에 한 번 주로 손님 맞이는 애교 많고 입담 좋은 선아 씨 담당. 친절은 기본, 서비스까지 좋아 한번 찾은 손님들은 꼭 다시 찾는답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지. 대견하지. 근데 저 젊은 고생을 사셔서 하니까 젊은 고생한 사람은 노후에 보장이 되지. 여기 무창포는 쭈꾸미도 여기서 직접 잡은 거라 싱싱해요. 그래도 먹으면 또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육지 손님들을 불러들이는 1등 공신은 바다의 벚꽃, 쭈꾸미. 봄철 무창포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녀석이지요. 쭈꾸미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알배기, 이게 지금 다 머리에 알이 찬 거예요. 봄에 제일 많이 원하시는 게 알배기 쭈꾸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은 쭈꾸미들은요, 살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볶음이나 그냥 회로 드시기에도 딱 좋아요. 시장에서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 보면 끼니를 놓치는 일도 많은데요. 오늘도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 장사에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선아 씨. 이때가 잠시나마 한숨 돌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정상은 잘 되면은 뭣도 해달라고 못 달라 했는데 요즘 정상 안 되니까 그냥 하다님이 주는 대로 먹는 거야. 난 정상 안 되니까 이모가 계란후라이도 안 해주잖아.
우리는 아침에 출근해갖고요. 10시 정도 아침을 먹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 시간에 손님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식사를 해요, 점심, 저녁을. 어떨 때는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주말에는 하루 한 끼. 네, 그것도 라면. 아침에 좀 일찍 나와야 되니까 아침밥 못 먹고 나와가지고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그 중간에 라면, 컵라면 하나 먹을 때도 있어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선아 씨가 하는 마음 고생 친정 언니처럼 헤아려 주는 시장 상인들. 아, 올해는 쭈꾸미가 진짜 너무 비싸서 큰일이에요. 그 소리는 해마다 해. 해마다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먹을 사람 다 먹고 싸네 비싸네 해도. 맞아. 대견하죠. 요즘 이런 사람 어디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굳은 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없어요. 물 안 되려고 하는데. 하긴 애들 뭐 신랑이 손에 물 안 된다고 해줬대. 뻥이지. 그런 얘기 해도 되니? 물로 오게 만드는 거지. 다 해도 돼. 뻥이야. 뻥이었대. 근데 먹고 살라면 어쩔 수 없어. 평생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는 약속은 깨졌지만 그래도 이곳이 좋다는 선아 씨. 그런 아내가 진태 씨는 그저 고맙기만 하지요. 와이프가 이제 도시 여자니까 이런 거 이제 안 시켜야죠. 그런 마음을 데리고 왔는데 와이프가 잘 하더라고요. 돗자리요. 전보다 더 많이. 그런 아내 보면 어떤 생각이세요? 한편으로는 미안하죠. 계속 도시 여자가 시골 남자 만나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오빠! 나 없어도 혼자 장사할 수 있어요? 서로가 곁에 있어 힘이 된다는 두 사람, 영락 없는 천생 연분이지요. 네. 많이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엄청 힘이 되죠. 제가 혼자 장사하는 것보다 매출이 두세 배는 더 오르니까 뭐 돈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다 좋아요. 카메라 앞에서도 말씀 잘하시면 아내분 보면 어때요? 사랑스럽죠? 네. 오빠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여보 수고 많아. 고마워요. 사랑해.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여 삶을 꾸려가는 한국. 바다에 맞서기보다는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보령 무창포 사람들. 오늘도 이곳엔 만선의 꿈이 내일을 기다립니다.